목표권에 들었네요. 네, 2위 당당하게 2위를 그렇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아, 제, 저의 작전이 먹혔죠. 그렇습니다. 수영대회 수영장 안에서 형식적인 이 블루오션 전략을 취하신 한인수 해설위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완주만 하면 일단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이어서 성인 2부 남성 100m 결승 역시 출발을 했습니다. 4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3부 접영이죠. 3부. 변성은과 김세규, 이선경, 이문상 선수가 레이디스를 펼치고 있고 6번 레인에 이문상이 치고 올라갑니다. 아, 6번 레인 선수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3명의 선수는 거의 스트로크 동작까지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리듬을 얼만큼 끝까지 유지를 잘 해주냐예요. 네, 아직 반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50을 힘을 안 들이고 턴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힘을 안 들여서 31초에 턴했다면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문상 선수의 이 페이스가 과연 초반 스퍼트일지. 아, 네. 페이스 안 쳐져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문상. 좋은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나머지 3명의 선수도 모두 반환점을 돌았고 여전히 페이스가 역시 3명 역시 자, 비슷한 상태. 75에 48초쯤 들어갔으면은 거의 1분 한 7초 정도 6초, 7초 예상할 수 있어요. 2위와의 격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6번 레인의 이문상. 자, 마지막 조금 힘드네요. 마지막 스트로크 높이가 조금 쳐져 있긴 합니다만 1위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8초. 아, 좋은 기록입니다. 1분 8초 16 이문상. 자, 지금 4레인과 5레인. 자, 누가 더 여기서 버티냐요. 그렇습니다. 스트로크가 확연히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리듬 조금만 올리자. 자, 하나 둘 좀만 올려야 돼요. 4번 레인과 5번 레인, 4번 레인에 김세규가 조금씩 치고 나옵니다. 그렇죠. 김세규와 변성은 그렇지. 그러나 네, 김세규 선수가 먼저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들어오는 선수는 이선경 선수였습니다. 자, 제가 걱정한 것보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뭐 별 무리 없이 다들 레이스 완주 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자 선 남자 선수죠. 네. 끝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147번 경기 남자 성인 3부 접영 100m를 함께 하셨는데 이민상 선수의 페이스를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지구력이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약간 10m에서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몸 자체가 잘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문상 선수가 조금은 격차가 있는 기록으로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